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싸우겠다는 거죠. 인사말에서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했던 후보자는 처음입니다. 이거 사과받고 취소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 사과할 일이 아닌데 사과할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자 발언 정리해 사과할 주시고요. 아닙니다. 됐습니다. 네, 자, 됐습니다. 자 후보자님 오전 내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힘드셨죠. 아, 그 지루하고 아, 혹시 졸리진 않으셨어요? 잘 참았습니다. 잘 참으셨어요? 제 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희생이 직결되는 국가 사무를 총괄 지휘하는 책임이 막중한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용기와 헌신을 언급을 하셨고 정의와 상식을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비추어 보면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와 답변이 너무 부실합니다. 도저히 검증이 불가할 정도로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자료를 제출해서 잘못된 거면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본인은 다 감추고 안 내주면서 수사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료 제출 내놔라. 2021년 1월 박범계 현 장관이시죠. 청문회 때도 자녀 병력이나 부동산 거래 내역 등에 대해서 본인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대부분 이와 관계없고 제출이 불가한 황당한 자료 요구도 상당합니다. 뭐 직계 잠깐만요. 본 의원이 질의하는데 그 답을 청문회에서 후보자 대변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위원장님 자기 얘기를 자 위원장님 자 제 발언권입니다. 제 발언권 제 발언권입니다. 정숙해 주세요. 본인이 억울한 것이 있다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피력하면 될 것이지 매우 익숙한 위원이 익숙한 방식으로 또 시작이구나 또 도발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 제기의 적절성에 대해서 스스로 좀 한번 돌아보시고 검토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인사말에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신 거는 싸우겠다는 거죠. 인사말에서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했던 후보자는 처음입니다. 이게 뭐 그쪽 지지하는 사람들을 좀 끌어모을 수는 있지 모르지만 정치적인 싸움을 하겠다는 건데 이거 사과받고 취소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할 이유가 없어요. 아주 뻔뻔하게 저는 이건 도발이 아니라 정확한 지적이 되지 않은 상태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서 누구 보고 힘이 있다고 그러세요? 아니 그게 아니 사과할 일이 아닌데 사과할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아유 그게 어떻게 사과할 일입니까? 아니 지금 금수완박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다 반대하고 대부분이 반대하잖아요. 그런데 뭘 아니 인사청문회를 하시려면 정리해 주세요. 발언 정리해 주세요. 아니, 네. 위원장님. 자, 발언 정리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네, 자, 됐습니다. 아니에요. 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근데 인사만 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얘기 한다는 거는 와가지고 여야 갈등을 부추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곧 내일이면 여당 될 분들이 그럼 되겠어요? 지금 하는 태도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과하라는 거예요. 후보자가 나와서 여야 갈등을 부추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 네. 잘못한 거예요. 조수진 의원, 조수진 의원 얘기하지 말아요. 내가 얘기할 때 끼지 말라고 했잖아요. 끼지 말라고요. 자. 날치기를 왜 했습니까? 합의를 해서 처리해서 가야죠. 그게 아니니까 날치기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니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다시 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들어보세요. 예,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지성이라는 게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는 이 법이
부패한 정치인이나 부패한 정치, 그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민과 국민이 입을 피해를 신경 쓰지 않은 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입법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내용도 문제고 절차도 문제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법안 날치기를 통해 가지고 무력화시키는 것, 이거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헌법에 규정된 검찰의 수사권은 검찰의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를 방지하는 것을 이익을 받게 되는 국민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법안으로 함부로 박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솔직히 이 교육 과정에서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고 대개 그 시기가 대가 제가 이제 지방으로 좌천돼 있을 때라서 제가 상황은 몰랐는데 이 과정을 좀 들어보니까 되게 뭐 지금 말씀하시는 논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논문 수준은 아니고요. 고등학생이 어떤 연습용으로 한 리포트 정도 수준의 짧은 글들, 두세 페이지, 많으면 여섯 페이지 정도짜리 그런 영문 글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고, 그리고 그 글이 입시에 사용될 계획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나아가서 학교에도 제출하는 사실이 없는 글들입니다. 그러니까 제 딸이 이제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서 하는 과정에서 자기 학습하는 아카이브 같은 걸 쌓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들은 상태이고요. 아동 시설에서 노트북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노트북을 자기 노트북을 좀 구해서 주다가 그래서 그 기업에서 폐기 처분할 불용 용도의 노트북을 기증한 것인데요. 저는 그것이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장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폐기 처분될 내용들이 지금 취약계층 아동의 영어 공부에 쓰일 수 있으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 딸이 지금 미성년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좌표 찍기를 당한 이후에 이메일이라든가 그 사이트로 굉장한 욕설과 그런 미성년자로서 좀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을 당하고 있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본인한테 본인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우는 거 말씀하셨는데 제 딸 외에도 다른 뭐 봉사 활동 가담자들도 다 미성년자거든요. 그럼 본인들이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 상황으로 해서 큰 공격을 받거나 큰 공격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내리는 걸 뭐라고 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여동생 그거를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요. 혹시 뭐 족 사건, 족 전 장관 사건 말씀하신 거라면 제가 그 수사팀을 물어봤습니다. 그 여중생, 물론 그 당시 조민 씨는 30세였죠. 그 일기장을 압수한 적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건 아마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실험을 한 적이 있는지. 잠깐만요. 알겠지. 이모하고 제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2022년 1월 26일 논문에서 말한 겁니다. 위원님, 제가 사실 뭐 이걸 잘 챙겨보는 아빠가 아니라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학습 활동이 있었던 거죠. 저장해 놓은 거다. 전 이렇게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그거를 해외에다가 돈을 주고 투고를 한다.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본인 입장에서 그래도 해놓은 것을 올려놓는 것 자체가 뭐 문제될 것 같지 않겠습니까? 해외 학술지에 투고해가지고 그냥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해외 학술지에 돈을 내고 투고를 한다. 사과하실 생각 없으세요? 제가 관여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그래요. 그러면 조국 수사, 조국 장관 수사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예. 그때도 함부로 그리고 심하게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결국 죽음으로 끝났고 그래서 다들 검찰의 정치적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국 장관 온 국민이 다 알다시피 70회가 넘는 압수수색 했어요. 과잉수사한 거죠. 검찰이 함부로 한 거 아닌가요? 저는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했다. 예. 과잉 수사를 했느냐고 제가 물었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검찰이 한 모든 저는 행위는 과잉 수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 과잉 수사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과잉 수사가 아니었다고요? 예. 아니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과잉 수사라고 하는데 과잉 수사가 당사자는 아니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거는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어떤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 여론을 동원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아니 여론을 뻔한 상황에 대해서 거부할 경우에는 집중적인 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자였죠. 여론을 가지고 장난친 건. 아니 다 아는 사실을 지금 그걸 아니라고 부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흘려주기 피해 사실 흘려주기 끊임없이 하고 심지어는 소문이 편집국장이라고 소문났던데 검찰에요. 기자들한테 제목을 일일이 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고요. 저는 조국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신 걸로 알고 조국 사태를 강을 건넜다고 하셨는데 그럼 제가 저희가 조국 사태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지 수사 그게 그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든 조국 전 장관 가족 일가족에 대한 도륙이든 하여튼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온당했다. 노 전 대통령 사건에 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제가 관여한 바가 없고요. 왜 알지 못해요? 그때 검찰에 제가 관여한 바가 없고요. 조국 전 장관 사건은 제가 관여했는데 관여하지 그건 않았는데 사과 지금 사건이 법무장관 아니라고 후보니까. 생각합니다. 카톡을 하겠습니까? 텔레그램으로 하겠습니까? 질문하신 건가요? 답변하세요. 제가 특별히 영분이 될 분하고 연락할 일이 없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왜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332회 카톡을 왜 주고 받았어요? 그 300회라는 것이요.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쓴 것이거든요. 무슨 말 그거 몇 달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셨어요? 자, 당시에 제가 부산고검 차장이었지만 조국 사건, 이재용 사건. 그걸 왜 검찰총장 배우자하고 합니까? 아닙니다. 자, 총장하고 연락되지 않았을 네? 경우에 한해서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총장과 그게 말도 연락... 안 되는 소리라는 건 다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말이 되는 가만히 소리죠. 가만히 계세요.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그 후보자가 증오의 대상으로 보이거든요. 그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사실 이 정부 초반이나 그 이전에 대기업 수사나 정치인들 수사할 때 외교신 위원님들 비롯해서 민주당 위원님께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참 감사했고요. 그런데 제가 조국 수사를 한 이후에 저에 대한 평가가 180도 달라지신 것 같아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을 했을 뿐인데 네. 저에 대해서 평가가 달라진 것에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보복수사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독직폭행까지 당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저는 그런 보복수사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정권 후반에 봤듯이 저희들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이렇게 막강한 것인 줄을 몰랐습니다. 뭐든 할 수 있는 정말 전가의 보도였는데요. 당선인도 그렇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내려놓을 겁니다. 구체적 사건에서 개입하지 않을 거고요. 검찰 수사를 독립된 환경에서 검사들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진실을 파헤쳐서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게 법에 맞고 한다면 그게 정권의 유불리랑 관계없이 인사에서 이 불이익을 주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네.